타임즈. 맥펜의 행보가 심상치 않습니다. 네, 버즈비TV의 고품격 악기 버라이어티 키어타임즈 지금 시작하겠습니다. 네, 맥펜의 오랜만에 빈테라 모델 가지고 왔는데요. 빈테라가 3단 변신. 네, 이 텔레 50 같은 경우에 좀 3단 변신으로 이루어져 있는데 그 중에 3단을 가지고 왔습니다. 자, 저희가 그러니까 날키타? 네. 모디파이드, 그 다음에 모디파이드 로스티드 메이플레 이렇게 3단 변신하게 되죠. 이렇게 돼 있어요. 텔레가 50, 50 모디, 그리고 모디파이드 로스티드 메이플 네. 이렇게 있고요. 그 다음에 또 60 모디파이드, 70 디럭스, 70 커스텀, 70 신라인, 그리고 뭐 스트랫은 50, 50 모디, 60, 60 모디, 70, 그리고 뭐 60 머스탱, 60 제규어 막 이렇게 막 쫙 있잖아요. 네. 그 중에 이제 우리가 대부분의 디테일을 다 다뤘었는데 오늘은 이렇게 그동안 안 했었던 빈칸 채우기 일환으로 3단을 가지고 왔습니다. 자, 50과 50 모디파이드가 어떤 평가를 받았는지 미리 한번 살펴볼게요. 2020년 4월 8일에 맥펜의 빈테라 50 텔레를 처음으로 했었고요. 이게 그때 당시에는 150만원 가격이 그렇게까지 비싸진 않았죠. 149만 9천원. 이게 그때 선생님이 제자들아 웬만하면 빈테라 사라, 저는 네. 속 빈테라 네. 이렇게 해서 9.5, 9.0이 나왔고요. 그 다음에 모디파이드가 그 다음 달에 나왔는데 네. 이거는 약 20만원이 높았어요. 149만 9천원에서 169만 9천원으로 갔는데 아하. 이거는 좀 차이가 많이 납니다. 바디에 일단 원래 엘더 옵션이었는데 애쉬, 버터스카치 애쉬가 생기고 서프그린 엘더 두 가지 선택할 수가 있었고요. 그 다음에 넥이 메이플 얼리 50s 유쉐임 넥에서 6소프트 V넥으로 바뀌었고요. 그 다음에 지팡 곡률이 7.25에서 9.5로 좀 모던해졌네요. 184mm 반지름에서 241mm 반지름으로 갔고요. 그 다음에 빈티지 프레스에서 미디엄 점버 프레스로 갔고 약간 모던해진 모디파이로 가면서, 그리고 빈티지 스타일 50 싱글 코일 픽업에서 그거 두 개에서 어떻게 갔냐면은 커스텀 샵 빈티지 스타일 싱글 싱글 코일 텔레에다가 넥 쪽이 트위스티드 싱글 코일 네. 네, 텔레 픽업이 장착이 되어 있어서 4단으로 바뀝니다. 4단으로 바뀌는 게 어떻게 되냐, 1단에서는 브릿지 픽업, 2단에서는 두 픽업이 패럴렐 되고요. 네. 3단에서는 넥, 4단에서는 시리즈로 저희가 네, 묶이게 들어요. 됩니다. 네. 그래서 4단 픽업 셀렉터가 되고요. S1 스위치가 장착이 되어 있어서 S1 스위치는 이제 넥 픽업을 저렇게 들어가 있을 때는 out of phase가 되고요. 네. 올라와 있을 때는 in phase가 됩니다. 그래서 총 톤이 7개가 되는 거죠. 네. 네, 이런 식으로 구성이 되어 있고, 여기서 로스티드 메이플 넥은 뭐가 다르냐, 이 빈티지 원래 기본 모델이랑 50 빈테라랑 50 텔레 모디파이드랑의 그 차이에서 모디파이드를 그대로 가져간 상태에서 넥만 로스티드 메이플로 바뀐 게 바로 이 모델이 되겠습니다. 가격은 자 여러분 지금 목에 걸고 있는 건 저희의 이제 새로운 또 줄자 시스템. 아예 이번에 저희가 저번에 줄자가 뽀개져가지고 그 줄자 안에 있는 거를 썼었잖아요. 근데 그게 워낙에 줄자가 좀 얇고 이렇게 너비가 좁아가지고 네. 좀 이렇게 휘고 이래서 좀 늘어나거든요. 네. 그래서 아예 정말 양장점에서 쓰는 테일러 줄자를 샀습니다. 이야 인치도 딱 표시. 네 그렇습니다. 테일러 줄자에다가 저 이것도 샀죠 이거. 캘리퍼스. 버니어 네. 캘리퍼스. 그렇습니다. 이렇게 해서. 온오프를 한 다음에 이렇게 하면은 아주 디테일하게 요 재보죠. 네, 이렇게 예. 딱 재면은 42.2. 오와. 그렇군요. 42.1 이렇게 나옵니다. 오 진짜 42.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앞으로 여기 너트 너비가 안 나와있다 그러면 그냥 바로 착 밀려가지고 할 수 있는 네 아주 좋은 또 네. 우리의 새로운 비밀 변기가 생겼습니다. 비밀이죠. 예. 비밀이에요. 예. 쓰는 걸 알려주지 않을 거야. 예. 자 이렇게. 50 텔레 스펙을 스펙 차이점에 대해서 살펴봤고요. 네. 이번에 그 3단 변신의 3단이죠, 얘가. 네, 그렇죠. 예. 3단 변신 자체 스펙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빈테라 50 텔레캐스터 모디파이드 로스티드 메이플 렉 1,207만 9천원입니다. 체감이 확 됩니다. 왜냐하면 앞자리가 바뀌었기 때문이죠. 98cm 전장에 3.36kg 무게고요. 두께는 44+, 1mm, 12프렛 뒷두레는 77mm입니다. 엘도의 글로스 폴리에스테르 피니쉬, 넥은 로스티드 메이플의 Thick Soft V넥, 글로스 우레탄 피니쉬가 적용되어 있습니다. 빈티지 스타일 헤드머신에 신세틱 본넛이 들어가 있고요. 너트 너비는 42mm. 네, 지판은 로스티드 메이플 통이죠. 네, 지판 공률 반지는 241mm, 스케일 길이는 648mm, 21 미디엄 점버 프레스에 커스텀 샵 빈티지 스타일 싱글 코일 텔레픽어, 그리고 4개는 트위스티드 싱글 코일 텔레픽업이 들어가 있습니다. 자, 마스터 볼륨, 마스터 톤, 그리고 4A 픽업 셀렉터인데 브릿지가
네, 브릿지 2단이 브릿지 넥 패럴렐, 3단이 넥, 4단이 넥앤 브릿지 시리즈입니다. 브릿지 3 세들 아메리칸 빈티지 스트링 스트로 바디 브라스 배럴 세들이고요. 네. S1 스위치가 업 포지션에 인 페이즈, 다운 포지션에 아웃 오브 페이즈 들어가 있습니다. 자, 사운드 들어볼게요. 자, 1단부터 들어보겠습니다. 네, 팬더고요. 일단 브릿지 온리, 2단은 패럴렐. 예. 두 개 같이 좀 많이 들었던 소리. 자, 넥이요. 네. 4단 시리즈입니다. 확 두터워지네요. 좋다. 여기서 S 넣는 거 거꾸로 가볼게요. 예. 4-2입니다. 3-2. 예. 3-2. 2-2. 그렇습니다. 이렇게 일곱 개의 톤이고요. 이번에는 마샬 게인으로 가서 이번에는 갔다 오는 게 아니고 각각에서 2-2, 3-3 이렇게 해볼게요. 네, 일단은 뭐 그거밖에 없죠. 네. 2-2. 자. 3. 팬더는 팬더네요. 그냥 녹음실 엔지니어한테 욕 먹는 소리만 일곱 개를 갖고 있네요. 뭐 하는 거야? 이러고 일곱 가지 욕. 이 뭐가 들려 이게? 자. 3-2. 자, 3. 4. 4. 이게 제일 낫네요. 4-2. 이걸로 이 아로 페이즈가 4에서 제일 크게 좀 네. 티가 나는 것 같아요. 네. 다 나갔네 진짜. 다 나. 기둥뿌리 뽑힌 예. 소리. 네. 막 저 아 잭 들고 폈어요. 잭 들고 폈어요. 길상에서 막 이럴 것 같아. 꼬삭꼬삭꼬삭 막 이러네. 이게 네. 뭐야? 그렇습니다. SSG 빼볼게요. 빼보면? 빼면 그나마 가장 든든한 소리. 네. 그렇습니다. 4단이 제일 든든해요. 사운드가 시리즈입니다. 네. 좋아요. 듀얼리스트 넣어보고 또 욕 먹는지 안 먹는지 시험해보겠습니다. 네. 사람은 안 먹겠는데 먹을 것 같은데. 와우를 끄라 그렇게 또 와우 끄세요. 아. 그래도 매력적인 소리가 있네요. 그럼요. 네, 아주 매력적인 소리가 네. 있습니다. 우리가 좋아했던 빈테라죠. 그렇죠. 네. 자, 멀쩡한 톤에 놓고 레드락 한번 눌러보겠습니다. 괜찮다. 좋아요. 뭐 엔지니어 예. 좋아할 수도 있어. 좋아할 수도 있어. 예. 뭐
그렇죠. 엔지니어가 좀 저 메카스 같은 사람이 와야지 좋아할 것 같은데. 네. 자, 이거 마샬 게인이고요. 오우, 좋다. 매력적인데요? 네, 좋습니다. 활용... 늘 빈탈하는 매력적이었죠. 매력적이네. 뭐가 제일 좋았나요? 4단에다 놓고. 오, 팬더에 나온. 야, 좋다. 할 정도는 아니에요. 아, 그럼요. 네. 매력적인 빈티지한 느낌의 영역에서는 네. 네, 충분히 거기다가 뭐 모디파이드도 되고 네. 로스티드 메이플렉이 들어오면서 아, 좀 더 사운드의 활용도가 더 점점 좀 넓어지죠. 그 손맛이랄까 그런 건 확실히 좋아졌어요. 그렇습니다. 착착 붙습니다. 네. 착착 붙는 느낌. 네. 네, 독특한 느낌의 EP 블루스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좋습니다. 좋아요. 네, 좋죠. 아니, 사실 저희가 이 빈테라는 기존에 뭐 워낙에 좋은 평가들을 받았었고 다 9.5, 9.0 아주 고득점들을 받았었던 기타들인데 빈테라 특히 스트라토캐스터 같은 경우 10.0도 아, 많이 나왔었고요. 네, 그리고 그때 이 모디파이드에서 이것이 진정한 개조, 모디파이 아주 좋으니 네. 이런 평가를 받으면서 9.5, 9.5라는 점수를 받았었기 때문에 이게 이번에 스쿼드로 처음 돌려보는 거잖아요. 네. 기대가 됩니다. 근데 뭐 약간 어떻게 보면 좀 아쉬운 거는 200만 원이 넘는 가격이 아무래도 가성비에 영향을 좀 미칠 수밖에 없을 거라는 거. 네, 그렇죠. 또 심리적인 마지노선. 이게 뭐 치킨 2만 원 시대보다 더 충격적인 게 맥펜 200만 원 시대다 뭐 이런 얘기를 하고 얘기를 있는데. 네. 그렇습니다. 여기 점수가 어떻게 될지 기대가 되네요. 선생님부터 바로 한 줄 평 드리겠습니다. 로스트 비프 이렇게 드리겠습니다. 로스트 비프 알겠습니다. 맛은 엔... 맛은 있어요? 아 맛있어요. 맛있... 네. 저는 엔지니어도 좋아하는 빈티지 네, 이렇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욕은 스쿼드. 안 먹습니다. 저거. 네, 스쿼드 해볼게요. 네. 자, 스쿼드 발표하겠습니다. 짜잔. 선생님 사운드 28, 네. 가성비 14, 편의성 15, 디자인 16, 총점 73점이고요. 저는 사운드 29, 가성비 14, 편의성 15, 디자인 16, 총점은 74점, 평균 점수는 73.5입니다. 자, 이게 아무래도 가성비가 200만 원대가 넘어가면서
드디어 떨어졌죠. 이게 원래 한 15, 뭐 좀 괜찮으면 16 이렇게도 나오던 가성비였는데 아무래도 이 부분에서 한 1, 2점을 까먹었다. 네. 그래서 한 70점대 중반 조금 넘길 수도 있었던 75, 6이 나올 수도 있었던 기타였는데 73.5 좀 아쉽게 됐습니다. 네, 이렇게 오늘은 빈테라 50 텔레캐스터 모디파이드 로스티드 메이플렉 보셨고요. 뭐 스펙 좋고 사운드도 괜찮은데 역시나 딱 하나 걸리는 거는 가격대. 가격이 좀 네. 많이 올랐죠? 그렇습니다. 이 부분에서 여러분들이 앞에 있었던 이런 기어들과 비교를 한번 해보시고 취향을 잘 찾아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빈티지한 성향을 좋아하시는 분들은 그냥 일반 빈테라 사시면 되겠고요. 아, 그럼요. 네. 모디파이드의 로스티드 메이플렉에서 또 여러분들의 취향을 잘 알아보는 시간 가져보시길 네. 바라겠습니다. 자, 다음 시간에는 맥펜의 리미티드 에디션 플레이어 스트라토캐스트로 갑니다. 저거 험싱싱이네요. 네, 그렇습니다. 플레이어 HSS 로스티드 메이플렉. 멋있어요. 151만 9천 원. 150만 원대. 좋네요. 네, 근데 사실 또 가격 상승률로 보면 예. 플레이어가 150이다. 이것도 사실 세긴 세요. 뭐 늘 그렇게 되고 있습니다만. 예. 자, 어쨌든 그래도 200이 넘어가는 가격에서 150으로 좀 다운을 해서 조금은 부담 없이 살펴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채널 고정해 주시고 유튜브 구독과 좋아요는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기어 타임스.